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웅진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웅진 그룹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관련한 사업들이 수혜를 받는 가운데 웅진 싱크빅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형적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웅진 싱크빅의 주가가 만 원 이상 갔을 때 당시의 실적과 전년도 실적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기대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판, 학습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이고 학습지뿐만 아니라 북클럽, 스터디클럽, 그리고 플랫폼 사업부를 진행을 하면서 AI 맞춤 학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력 서비스 중에 하나인 스마트 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는데 14개월 만에 회원 수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였고요. 그리고 모델로는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이정재가 대표 모델로서 지금 이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 고성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실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7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 9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성장한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실적 가치주 저점 매수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마성을 중요시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또한 대선 테마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과거의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을 당시와 견주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을 때 정치 테마 주격 흐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가 바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100%가량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20, 30%의 성장 부분 그리고 상승률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중기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에는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전년 실적을 보았을 때에는 과거에 이 기업이 가장 좋았을 당시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2016년 대비해서 전년도 실적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대만 본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자리 때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며 큰 수확 맛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3,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4,2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2,4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웅진 싱크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